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가계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반복되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고강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입 10주년을 맞은 알뜰폰이 홀로서기를 위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따라 화성도시공사가 지자체 최초로 리츠 모델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스튜디오에서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가계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달 11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77.6포인트로 전월 대비 6.8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부터 석달 연속 감소해 4월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이달 다시 반등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 심리의 완연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4월 수출 물량이 11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12.6%가 줄었습니다. 4월 하락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2009년 1월 -26.7%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월, 3월에도 늘었던 수출 물량이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하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주요국이 하나둘 나라 문을 걸어 잠그며 수입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4월에야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오전 8시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수사 내용은 2015년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과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의 지시 보고 관계입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산정돼 총수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고강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건데요.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엿새 만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외 사업장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한 LG화학이 강력한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LG화학은 오늘 전 세계 40개 모든 사업장에서 6월 말까지 고위험 공정과 설비에 대해 긴급 진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조치를 취하되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가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CEO 주도로 내부 안전관리 방식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사내 전문가와 외부 환경안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구성됩니다. 또한 매달 두 번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특별경영회의도 열립니다. 이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원천 차단되는 IT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LG화학이 강력한 안전대책을 내놓은 건 이달 들어 국내외 사업장에서 잇따라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광모 회장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사고 사업장을 방문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환경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철수까지도 고려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을 통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오는 9월이면 국내 알뜰폰이 도입된 지 10주년이 됩니다. 흥망성쇠가 빠른 요즘 시장 환경에서 생존 경쟁력을 입증한 셈인데요. 하지만 정부 지원에 의존해 성장하다 보니 홀로서기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알뜰폰 사업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를 도입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알뜰폰이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시장 경쟁력 제고와 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체국을 통한 단말기 구매 환경 개선, 망도매 대가 협상, 전파 사용료 면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통 3사 역시 SK텔레콤을 제외하면 알뜰폰에 망도매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동통신망을 제공하고 있고 KT의 경우 계속해서 LTE, 5G 등 도매 대가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지속된 지원이 이제는 알뜰폰 업계에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의 지원과 이통 3사의 협력에만 의존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콘텐츠를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소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다양한 혜택이 있는 이통 3사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만으로 유인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알뜰폰만의 콘텐츠가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안 의원은 알뜰폰이 정부, 이통 3사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제 알뜰폰 사업자들도 예컨대 유료 방송 사업자들, 특히 케이블 방송과 결합을 한다든지 또는 문화예술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자들과 결합을 한다든지 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그런 결합 상품을 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후발주자로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KB국민은행의 리브엠은 금융상품과 통신의 결합을 내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출범 10년을 맞은 알뜰폰, 홀로서기를 위한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4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다음 달부터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등을 선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이번 주 가동을 시작합니다. 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해운 등 7개 업종에 투입됩니다. 손 위원장은 6월부터 기업들의 자금 지원 신청을 통해 기간사업 안정기금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신용 회사채와 CP 매입기구는 10조 원 규모로 설립돼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입니다. 최근 분양가 9억 원이 넘지 않은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만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하지만 일부에선 다음 달 말 조기 시행되는 바젤3 최종안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조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며 중도금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지혜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일부 SNS와 온라인 카페 등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도금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월 말 바젤3가 시행되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줄여 분양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젤3는 은행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새 국제 협약을 말합니다.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개혁안입니다. 최근 분양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한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고양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DMC 리버시티자의 공고문에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 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6억 원에서 7억 원대로 책정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바젤3 탓에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인 교보자산신탁에서 해당 공고문을 만들었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걸 의식해 보수적으로 넣은 문구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가 취재해보니 해당 주장은 한 유튜버에서 시작된 것으로 금융위원회 측은 바젤3와 중도금 대출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젤3 규제는 대출 규제가 아니라는 거죠.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고 네. 이게 무슨 직접적으로 뭐 중도금 대출을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규제가 전혀 아니고.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근 NH투자증권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해당 문구는 당첨자 중에 다주택자가 있을 경우 무주택자들과 중도금 집단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금융권 대출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덕은지구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LTV가 9억 원 이하의 경우 50%,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이에 발맞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종 교통 편의시설과 생활 SOC 등은 지역 도시공사의 몫인데요. 이 중 화성도시공사는 지자체 최초로 리치 모델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조직도 그에 맞게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리치 얘기가 궁금하긴 한데 네. 예.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간단하게 네. 조직 키웠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직원 복지가 뭐 굉장히 좋다, 신경을 많이 쓰신다 이런 얘기 있는데 네. 이런 좀 말랑말랑한 얘기로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공사가 예. 설립된 지가 한 12년이 됐고요. 예.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공사가 통합된 지가 한 9년밖에 사실 역사가 좀 짧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점이 조직의 업무 체계가 다소 좀 미흡하고요. 또 조직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시민들의 삶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조직의 어떤 전문화, 예. 분업화가 좀 절실했습니다. 또 그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또 다각화되다 보니까 예. 사업 물량 증가와 또 그에 따른 어떤 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게 절실히 대우돼서 예. 기존의 1본부 체제에서 예. 현재 2본부 8처로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 그 화성시가 유일하게 매월 인구가 그 8천 명씩 이거 늘어나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 남부의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가 예. 돼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석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사업 영역 확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래 전략실을 신설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저기 복지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저희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의 그 어떤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은 경쟁도 대부분 다 50대1 되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지방 공기업 들어온 직원들이 이제 급여라든지 후생복지 교육 연수 이런 것이 국가 공기업에서는 비해서 좀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또 화성시가 알다시피 우리 서울시의 그 면적이 1.4배거든요. 예. 상당히 광활합니다. 크죠. 네. 그래서 그 넓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출퇴근 이런 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 정부 지침의 그 범주 내에서 그래서 그 결혼 전에 그 젊은 우리 그 신입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결혼 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무지 주변 그 아파트에 그 일괄 전세를 임대해 가지고 직원 기숙사를 저희들이 좀 그 제공하고 예, 있고요. 예. 그렇게 해보면서 출퇴근도 많이 개선이 원활해지죠. 됐고 예. 네. 그래서 또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제가 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요.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이 전문 지식에 되게 그 함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에 대한 어떤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의 학자금 지원, 또 장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그래서 다각적인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화성시를 위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네, 예. 범위 내에서 지금 네.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네,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들어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예, 리츠 얘기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화성형 리츠가 지자체 최초라고 하는데 네. 어떤 건지 감은 잘 안 와요. 네.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워낙 예. 요즘 이제 대체적으로 리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우리 국민들도 하고 계시고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요즘 그 PF라든지 리츠 부동산 펀드가 대부분 이제 이게 서울에 대형 예. 투자 기관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예. 사모 형태로 해가지고 기관 투자가 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소수 투자자들이 이제 그 이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성형 리츠는 저희 그 지방공기업 최초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개발 이익을 예. 이것은 지역 사회에다가 우리 환원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겠다. 예. 또 거기에 따른 시민들에게 양질의 투자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가계 안정을 도모해야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예. 금번 이번에 시행하는 그 리츠는 우리 그 동탄 신도시 내에 삼성전자 반도체 바로 앞에 일신도시 쪽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공장 인근의 그 서구동 예. 그 복합센터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지 면적이 한 14,000평 되고요. 한 사업비는 약 한 2천 정도 되는데 예. 그 부지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그 청년 어떤 창업 지원이라든지 예, 예.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센터, 그다음에 이제 공유형 오피스 이제 이런 걸 이제 주안점으로 저희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또한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리츠의 그 지분 구조는 우리 시하고 공사가 20%, 그다음에 우리 화성 시민이 31%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해서 그런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전체 대주주는 화성시민과 네, 화성시 도시공사네요. 그렇습니다. 예, 50% 이상. 50%니까. 네, 그래서 민간인이 소액주주로 되는 예. 거로. 그래서 금년 말에 AMC 관리회사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 리츠를 통해서 우리 그 시민들에게 안전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번에 첫 저희들이 모델링해서 저희들 테스트 베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예.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대한 장단점을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추후에 앞으로 화성시에서 개발할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 그러한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H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조금 또 어떤 단지인지 궁금하네요. 네, 요게 이제 그 하이 테크노밸리 고고 H가 하이 네, 하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저희들이 요게 대두가 된 게 예. 전번에 우리 그 삼성 반도체 그때 한번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양가면에 예. 79만 평 규모로 반도체하고 미래차 특화 산업단지를 네네.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단지는 미래 먹거리인 우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미래 차 예. 사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그 단지 내에는 그 분야의 1차, 2차 벤더 그 중소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예. 직접화된 어떤 산업혁신 공간을 만들자.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2024년까지 저희들이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완공을 하면은 거기에서 약 1,700명의 일자리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20년 동안 2020년에서 5년까지 예. 저희들이 약 한 3,100억 원을 저희들이 또 투자를 하고요.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 참여 업체가 한 80개에서 90개 업체가 되고 생산 유발 효과가 연 한 1조 5천억 정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결국적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이번 단지는
저희들이 차별화된 그 스마트 산업 단지를 만드는 것으로서 예.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지능형 도시 정보 우리가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상 화재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스마트 가로등 등 이런 ICT 이런 게 정보 최첨단 예.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좀 친환경적으로 스마트 산업 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기업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효율성을 제고하자. 그래서 결국 그것이 차별화된 사업 단지를 만들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자. 그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네. 화성시가 인구가 더 많이 빨리 이것 때문에 늘어날 것 같다는 것 같고요. 그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워낙에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예. 그리고 버스 공영제 얘기가 사실 경기도권 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네. 준 공영제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게 하반기에 얘기가 나왔어요. 화성도시공사가 직접 사업 진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은 준공영제가 아니라 예. 공영제, 완전공영제. 그래서 이제 예. 저희 우리 화성시에 저희 우리 서철모 시장님께서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 시민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 공영제, 예. 그다음에 무상교통, 그다음에 출행. 그다음에 광역 철도 사업.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저희 회사가 공영제를 이제 버스 공영제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제 요걸 하게 된 이유가요. 예.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그 버스는 사실은 이게 수익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화성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보다 훨씬 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예.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요 버스 공영제는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중교통 운영단을 준비단을 이제 이미 설립을 했어요. 예. 해가지고 지금 대중교통 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12월 달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그런 예.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버스 운영함에 있어서 차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이 포기한 데가 있잖아요. 이제 아주 외진데 예. 이런 데에 대한 그래서 이제 20여 개의 시내 버스라든지 마을 버스를 일단 일차적으로 운행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 분석을 해서 11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시내 버스라든지 마을 버스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그런 체계로 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산 마도 요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서쪽 그렇죠. 뭐 송산 예. 마도뿐만 아니라 뭐 우정이건 예, 뭐 여러 가지 네 아주 버스 잘 안 다니는 곳들 네, 지금 많거든요. 예. 워낙 면적이 넓다. 그리고 또 화성시는 알다시피 우리 그 봉담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 동탄 쪽은 예. 화성화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서쪽은 조금 힘드니까 네, 서쪽 지금. 그래서 남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빨리 되면 좋겠네요. 네, 부탁하겠습니다. 예. 임기 절반 지금 지나셨어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 외에도 추진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목표가 있다면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 저희들이 또 제가 이제 한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제 액티브하게 예. 우리 화성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지금 그 화성시 우정읍에요. 아산 국가산단지 유보지가 지금 그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것을 공공주도 민간 합동 방식으로 개발을 할 그런 좀 계획으로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 정도면 이제 이미 공모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심사를 해서 공모 참여 업체를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 그런 투여 계획이 예, 있고 많이 투여되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면적은 약 한 45만 평인데 예. 근데 그 부지가 바로 기아 자동차 화성 공장이랑 바로 연접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산업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클러스터로 좀 구축을 하자. 예. 그래서 지역 사람의 구조를 첨단을 유발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일자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그러한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종합장사시설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예. 이곳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새로운 장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화성시를 비롯해서 6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지금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6월이면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시설을 정말 이제 파크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동탄 2신도시 내에 예. 아다시피 그 좀 요즘은 이게 또 신도시 내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차 전용 건축물을 만들 때 이거를 복합으로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는 업무 시설도 들어가고 근린 생활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가서 주차해서 거기서 바로 여러 가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요. 또 건축물이라는 게 되게 요즘 평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MA 제도를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예. 차별화된 건축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 화성시 동탁권에 랜드마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화성이 넓고 또 추진하고 계신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살짝 오버가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네. 듣고요. 다음에 네. 한번 더 모셔서 네. 자세한 또 이후의 사업 상황은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그룹이 첫 온라인 삼성고시를 앞두고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예비 소집을 진행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오는 30일부터 31일 사이 신입사원 공채 필기 시험인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예비 소집은 첫 시도되는 온라인 시험인 만큼 사전에 원격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응시자들에게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삼성은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사후 방안을 철저히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시자는 집에서 PC를 활용해 시험을 치르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이 문제를 푸는 모습과 PC 모니터를 함께 촬영해야 합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응시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녹화본으로 재확인하고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시험 결과를 원천 무효 처리하고 향후 5년 동안 응시를 제한합니다. 금융사고 건수가 줄고 있지만 갈수록 대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기와 횡령 등 금융사고가 141건 발생했고 사고 피해액은 3,10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건수는 2014년 233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사고 금액은 3,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2억 원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6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00억 원 이상 사고는 건수 기준으로 4.3%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81.9%를 차지해 해당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